리뷰! 리뷰! 언박싱!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샀어요. 아주 그냥, 거의 뭐 적금 통장을 들이 붓고 왔어. 그래서 너무 많아서 모든 거를 다 언박싱을 할 수는 없고, 좀 뭔가 약간 굵직한 거? 굵직한 거 위주로 언박싱을 좀 하고, 자자자자자 한 거는 제가 뭐 이렇게, 브이로그 찍다가, 보시면, 좀 못 봤던 거다 싶으면, 새로 산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먼저 가장 큰 거는 이거예요, 이거. 여기 박스 1, 여기 박스 2. 아, 방짜유기, 여러분. 방짜유기 샀어요. 그 2년 전에 한국 계획을 했었을 때 그때 계획이 그 당시 결혼 10주년이니까 좀 뭔가 기념할 만한 걸 사자 싶어서 뭘 할까 하다가 방짜유기를 사서 그거 이렇게 땅에 쓰면 너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못 갔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요번에 가서 사왔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 뭐 그냥 아무튼 뭐 이렇게 대충 열리는 대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노땀에서 샀어요. 그때 그 브이로그에서 보셨듯이 되게 다양한 브랜드가 많았는데 전반적인 그런 뭐 디자인이라든지 가격면이라든지 멀리서 이렇게 제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멀리 가서 찾고 막 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접근성 이런 걸 두루두루 고려했을 때 여기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네모난 거? 무슨 뭐 생선이나 뭐 이런 거 넣으면 좋겠어요? 지내고 있던 숙소로 이걸 택배를 보내주셨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캐나다로 보내버렸어요. 이렇게 다 싸주셨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하나하나 열어봐. 요거는 이제 그 약간 뭐 떡국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냉면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하기에 너무 좋겠더라고. 너무 이쁘지 않아? 떡국 그릇 이렇게 4개. 그다음에 거기서도 뭐 2인 세트, 4인 세트, 뭔 세트 이렇게 많더라고요. 4인 세트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몇 개 더 추가를 해가지고 원하는 그런 스타일로 좀 이렇게 어레인지를 했어요. 요 영상 나갈 거야. 그래서 요게 밥그릇. 이 뚜껑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이 너무 so cute. 이 밥그릇, 이 국그릇. 근 한 달 돼가지고 이게 그때 뭐니 뭐니 다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구성이 기억도 안 나네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 무슨 뭐 튤립같이 꽃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받침대도 있어서 살짝 이렇게 이 높이감 있게 나오는 딱 뭐 이렇게 뭘 담으면 좋을까? 모르겠어. 뭐 아무튼 이뻐서 샀어. 아 요거는 술잔. 아 so cute. 와 요거는 너무 이뻐. 이게 스푼하고 젓가락 받침 이렇게 6개. 내가 4인 세트를 안 사고 6인 세트를 샀나 본데 그런가 보네요. 아 so cute. 오리 뭐였다 이게 스푼하고 이건 내가 고른 거야 이게? 그 뭔가 뭐 약간 좀 뭐 갈비찜 뭐 이런 거 뜨을 때 쓰라고 하는 그런 스푼이겠네요. 뭔가 숟가락하고 젓가락 이렇게 6개 세트. 약간 팥빙수 먹게 생긴 이런 스푼도 있고 이거 뭐 버터나이프 같이 생긴 거. 요거는 이제 뭐 디저트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떠먹을 때 쓰는 거 뭐 아니면 죽 뭐 이런 거 같은? 요 디저트용 요 작은 스푼 작은 포크 인케 너무 이뻐. 나 유기그릇 전용 수세미 이제 시쭈그리한 날 요 다 싹 다 꺼내가지고 요거 그냥 빡빡 하는 거지 이제. 살짝 이렇게 국물 짭짤짭짤한 그런 거 메인 디시 넣기에 딱 좋겠어. 완전 누가 봐도 약간 그 갈비찜 그런 거 담으면 딱 좋을 그런 거. 갈비찜 맛있겠다. 그리고 떡볶이도 거기 안 넣어도 있고. 그래 떡볶이 넣어도 맛있겠다 야. 떡볶이. 그리고 요렇게 약간 오목한? 그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소뚜껑 삼겹살 같이 생긴 요런 거. 요런 것도 너무 예뻐. 이런 거 약간 샐러드 같은 거 딱 위에 방짜육이라고 굳이 꼭 한식만 담으라는 그런 편견 논후예요. 샐러드 담으면 너무 이쁘겠어. 이렇게 생겼는데 아 뚜껑 너무 귀여워. 이렇게 따뜻할 때 먹을 때 맛있는 생선 요리 같은 거 이렇게 무슨 뭐 코다리찜 이런 거 딱 너무 예뻐. 그리고 요거는 앞접시. 예, 이런 거 이렇게 덜어 먹을 앞접시가 좀 있으면 좋겠어서 앞접시. 이건 뭐 무슨 뭐 소스 그릇, 간장 그릇, 뭐 젓갈 담는 그런 거 같은 거? 계속 나오네. 뭐가. 이거 더 있네 여기. 6인용을 샀네요. 6인용. 다 6개씩 짝을 좀 맞춰서. 요거는 살짝 오목한. 이렇게 살짝 오목한. 요런 느낌 주고 살짝 국물 있는 그런 반찬. 몰라 뭐 열무김치 뭐 이런 거. 그런 거 여기다 담으면 딱 좋지. 요거보다 살짝 작은 꽃 모양. 약간
사이즈 약간 요렇게? 어, 요렇게. 이거는 약간 아까 그 샐러드 그릇 같이 생긴 거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 똑같은. 요렇게 돼가지고. 요 정도. 요거 이제 반찬 그릇. 좀 이렇게 좀 약간 넓적한 반찬 그릇. 좀 작은 반찬 그릇. 이렇게. 접시인데 각이 졌어. 근데 볼은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의. 예. 아니, 너무 괜찮다. 요따가 이렇게 왜 전 같은 거 쪼로록. 이게 너무 이쁘잖아. 요 두 개. 요렇게가 놋그릇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 밥솥. 야, 밥솥을 왜 샀냐면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고 그 옛날엔 있었어요. 잠깐 밥솥이 있었는데 가끔씩 이제 와가지고 저희 아이들 봐주면 제가 나가서 뭐 볼일 보고 할 수 있도록 베이비시터 분이 가끔씩 이제 와주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밥솥에 있는 밥을 잡숫고 싶으셨나 봐. 근데 밥솥을 어떻게 여는지 잘 모르셨나 봐. 근데 이제 억지로 이렇게 여셨다가 밥솥이 고장이 났어. 그래가지고 아이 뭐 밥솥을 쓴 지 한 2년 3년도 채 안 됐는데 뭐 고장이 나가지고 아 이걸 또 새로 사자니 굉장히 비싸요 여기 밥솥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 이제 수입돼 가지고 오는 뭐 쿠첸 쿠쿠 뭐 근데 비싸요. 다 한인마트에서 팔긴 하지만서도 그냥 다시 옛날처럼 솥밥을 먹자 해가지고 솥밥을 먹다가 요번에 내가 여러 번 한국 가가지고 에어비앤비에서 작은 그 전기밥솥이 있었잖아요. 그거 걷다가 밥을 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지. 오랜만에 먹은 압력밥솥의 그 맛있고 윤기나고 찰기나는 그 밥.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런 밥맛을 나도 좀 느껴봐야겠다 해가지고 질렀어요. 네네. 아니 한국에서 사오고 싶었어. 한국에서 같은 모델이어도 한국이 훨씬 더 저렴하니까. 근데 아니, 전압이 달라서 쓸 수가 없어요. 여기는 110볼트잖아. 한국 홈쇼핑에서는 이거 훨씬 저렴한 데다가 이 내솥도 한 개 더 줬다고. 내가 그거 보면서 어찌나 그냥 배가 아팠는지. 와. 아 귀여워. 이거 밥 그 쌀 이거 푸는 컵. 메저링 컵 180ml짜리. 아유 내가 거대한 거 노는 거 정말 질색인데 뭐 이렇게 밖에 내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저 뭐라 그래 토스터 오븐도 들여놓고 이것도 들여놓고 이젠 글렀어. 베레베레뜨 야후. 에 뭐 그냥 밥솥이에요 뭐. 이거 어떻게 열어? 아까 꾹 눌러야 돼. 소 동그래 여러분. 어? 야, 안에 이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안에. 고무 패킹이라 그러나? 이거를 원래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그래야지 이제 그 압력이랑 스팀이 옆으로 안 새 나가잖아 여러분. 근데 이제 요 내솥 패킹이 이게 아마 여기 아마존에서 살려면 한 40불 되고 밴쿠버 이쪽에 쿠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주문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에 20불인가 하는데 이제 또 딜리버리 피가 또 따로 붙더라고. 그래가지고 내솥 패킹 내가 한국에서 사왔잖아 두 개. 그 뭐 밥솥이지 뭐 이거. 아 이거 뭐 뜯는 거라도 보실래요 여러분 이거? 자, 뜯는 거에 의의를 두는 빠라바라빠. 후. 여기서 파는 쌀은 참고로 이름만 2000쌀이에요. 그 이름만 2000쌀, 이름만 경기미. 전부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근데 제가 봤던 거 기준으로는 전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쌀들이기 때문에 종자도 다르고 좀 그래요. 나 너무 놀랐잖아. 여러분, 요번에 한국의 쌀이 그렇게 맛있는 줄. 그래서, 이제 내가 쌀을 좀 사왔어, 여러분. 많이는 못 사오고 정말 잼만 사왔어요. 요거는 그때 그 수양미? 그때 제가 그 뭐냐 에어비앤비에서 먹었던 거 그거 남은 것도 이렇게 쌓았어. 너무 맛있더라고. 구수하고 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께서 이게 골든퀸 3호였나? 의 품종의 쌀이래요. 그래서 그게 맛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조선향미도 되게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지나가다가 어디선가 봤는데 그때는 여행 중간이었으니까 나중에 여행 끝마무리쯤에 사야지 하고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조선향미는 못 사왔어. 요 수양미 있고 요거는 땅끝마을 햇살을 받고 자란 한눈에 반한 쌀.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쌀 10회 선정되었대요. 도정이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 한국은 쌀이 또 이렇게 도정 날짜가 써있어. 그래가지고 또 더욱이 밥맛이 좋은가 봐요. 이거는 4월 8일에 도정된
어디서 땅끝마을 햇살을 바꾸자라면 뭐 해남 이쪽 맞네. 오 해남구 녹천면 해남로 600 이게 다 일리가 없잖아요 제가. 또 가지고 선편으로 이미 세 개 보냈어. 지금 곧 한 달 뭐 저 한 달 반 있다가 나머지 또 언박싱을 할게요. 아무튼 요거는 명품 팔도 쌀. 진짜 말 그대로 팔도에 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건 충청남도 거, 또 뭐 경상남도지에서도 온 거, 또 어떤 건 또 어디서 온 거 막 이런 식으로 진짜로 각 고장마다 좋은 쌀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데 뭐가 뭔지 알 수 있어야지. 이거는 삼광이에요. 삼광 품종의 등급이 특. 아유, 뭐 당진에서 온 쌀이에요. 또 충청도 거 골랐다고 박스방에 괜히 좋아하더라고. 요는 현미인데 현미도 요렇게 품종이 이렇게 있나 보더라고요. 골든퀸 2호. 구수한 향이 진한 골든퀸 현미. 제일 먼저 오설록. 오설록 게 차가 막 좋아 보이니까 더 많더라고. 박스방도 그 회사 동료분들 이렇게 다 그 선물 기념품을 죄다 오설록에서 샀어요. 요거는 오설록 세자. 작설차? 그니까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화사남차. 아예 발효차보다는 반발효차가 좀 날 것 같아서 요거는 화사남차. 볶은 곡물향이 좀 난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냥 일반 그린티. 오설록 그린티. 그 요거는 나름 신상이라고 그때 그 직원분께서 그러셨는데 찬물에 녹는 녹차래요. 근데 이제 대신에 뜨거운 물에 하면은 맛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찬물에다가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저기 여름철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찬물 녹차 완 치유. 제주 유채 앤 꿀티. 제주 얼그레이. 그 요거는 그 다음에는 아이스티예요. 아이스티 그 여름에 마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달빛섬 아이스티, 영귤섬 아이스티, 산호섬 아이스티. 뭐 이거는 그 머스캣 향이라 그러고 요거는 귤. 요거는 배였나? 배. 배. 요거는 사은품으로 주셨어요. 제주 영귤. 요 사은품. 요것도 사은품 주셨어요. 시트 마스크. 얼굴에 하는 그 오설로 그린티 마스크. 그리고 폼 클렌저도 두 개 주셨는데 그거는 지금 선편에 가 있어. 그다음에 요거는 너무 귀엽잖아. 여러분 look at this. 아니 너무 귀여워. 아니 그 차 우려내는 그거. 이거 이렇게 긴 것도 있었고 좀 이렇게 동그란 모양도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요걸 샀어. 어머 너무 귀엽지 않아 세상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티 입 넣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기만 하면 되는 세트로 들어있는 뭐 그런 건데 제가 향이 들어간 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향이 들어간 차를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아예 다 크게 돼 있는 것보다는 그냥 요렇게 약간 좀 뭐라 그래 이렇게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좋겠다 싶어서 유자향 나는 햇살 언덕, 이거는 우유향과 과일향 나는 거, 뭐 허브티 뭐 어쩌고 해서 그렇게. 요거는 마지막에 그 계산대 앞에서 이 막 계산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다리는 동안 그 계산대 앞에 있더라고.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하나 골랐어요. 향 나는 차 안 좋아한다 그래놓고 종류별로 다 샀네. 아 왜냐면 남들 다 사더라고 이런 거. 나만 안 사더라고 보니까. 동백꽃향과 열대과일 맛 플로랄 그린티. 이거는 영귤. 아까 그거? 이거는 파파야 블랙티? 뭐 이렇게? 요렇게가 오설록이고요. 아 이게 그거야. 거기 어디야? 소품샵? 기념품샵? 거 갔는데 있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샀어요. 빼레베레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풍경. 너무 이쁘죠? 동백꽃이랑 현무암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있고 해서 이거 작가님께서 직접 이렇게 만드신 거래요. 이거는 그 그릇 가게가 있어가지고 그릇 가게에 갔더니 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또 골랐어요. 다이소에서 뽁뽁이를 사서 하나하나 해서 지금 정성으로 아주 그냥 모셔왔어. 모셔왔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빼라빼라빼.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너무 예뻐. 잘 안 보이시나 그림이? 이게 있어서? 이거 봐 너무 이쁘죠 세상에.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꽃다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너무 예쁘잖아. 이러다가 탁 하고 깨지면은 종말이야 종말. 지구 졸 종말.
제주 스타벅스에서 아 여기에서 그 유리컵이 진짜 이쁜 게 있어가지고 살까 말까 정말 그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안 샀어요. 내 이렇게 후회할 줄 알았어. 이 베레베레 베푸. 제가 왜 그때 몬트리올 갔을 때 어? 그 머그컵 몬트리올 써 있는 거 그 왜 비행기 놓고 왔잖아. 그 아직까지 연락도 없어. 제주 거는 내가 딱 챙겨왔지. 사실 그림이 엄청 제 스타일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정말 제주를 그대로 담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뭐 도라르방도 있고 말도 있고 뭐 어? 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해녀님도 있고 예뻐서 샀어요. 곰돌이 있는 나무 스푼하고 포크? 제가 왜 블루바틀 굿즈 엄청 갖고 싶었었는데 미국에서 와야 되니까 쇼핑비가 너무 비싸서 못했잖아요. 그래도 이참에 다 사왔어. 그 뭐 하얀 거에다가 이거 하늘색 바틀 이거 다야. 그치만 이쁘잖아요. 이것도 그냥 머그 사실 이렇게 약간 살짝 이렇게 응? 사다리꼴 느낌 나는 그런 머그. 그래서 머그잔 두 개. 베르베르 큼직큼직해서 마음에 들어. 이건 더블 월로 된 그런 유리컵인데 이게 차가운 거 여름에 응? 마실 때 너무 좋겠어가지고 이것도 두 개. 아 하면 또 뭐냐 또 콜드브루 나와줘야 또 제맛이잖아요. 응? 이 콜드브루 만드는 거 너무 이쁘잖아요. 완전 갬성 폴폴이야. 이 자이언트 스텝스는 제가 예전에도 굉장히 강추를 했던 그런 빈이었어요. 그 신맛이 거의 없고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진하고. 저 요거랑 비슷한 걸 하나 추천해주세요 했더니 요걸 추천을 해주셨어요. 헤이즈 벨리 에스프레소. 그리고 요렇게 커피 사왔고 그런 김에 이거는 거기서 왔어요 여러분. 그 스콘집. 냄새 좋아. 거기서 제가 커피를 마시진 않았는데 원두를 팔고 있길래 궁금해가지고 사봤는데 블렌드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 언박싱 1부 끝! 아마도 여러분께는 이거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프로틴 쉐이크 중에서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저는 이게 지금 두통째인데 이거 말고 딴 것도 한번 트라이해봤더니 맛이 너무 이상해서 못 먹을 정도야. 근데 이건 진짜 괜찮아. 한국 가기 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쉐이크로 연명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다시 그때 그 시절로 급진 급바 뭐 이런 거 해야 된다며요. 자. 여기. 하루야. 하루.
다리 깎아 먹을까? 깎아. 어이쥬! 어이쥬!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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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머리 빡! 슈잉! 엄마 핸드크림이야, 핸드크림. 맘에 안 들어?